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영상 찍은 적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전동건 또는 라이플, GBB 라이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이번에는 뭐 아재님은 뭐 핸드건이나 이런 총들 얼마나 갖고 계시냐, 어떤 총 갖고 계시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잊을만 하면 또 우려먹기 컨텐츠라고 해야 되죠. 요즘 이제 일도 바쁘고 또 영상 촬영도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정체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오늘 또 여러분들께 또 재미난 영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이야기를 드릴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건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건 중에서 에어코킹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하고 가스식으로 발사되는 핸드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어떤 총이 갖고 있고, 제가 그 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번 뭐 사용이나 뭐 그 총에 대한 간단한 설명 정도 드리는 영상으로 진행을 할까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두 자루에 에어소프트건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핸드건 중에서 거의 에어소프트 입문하면서 구입했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그 딱 보시면 아시겠죠? 베레타입니다. 베레타. 이 제품 마루이 M9A1이라는 제품이고요. 마루이 베레타 여기 아래쪽에 피카티니 레일이 없는 일반 모델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런 모델이죠. 요런 모델. 요런 모델인데, 지금 요런 모델은 초창기 모델이고, 지금 이 모델은 뭐 개선판 모델으로서 그 호법이나 이런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예전 버전은 마루이 베레타 같은 경우는 요 안쪽에 호법, 챔버 안에 호법이 그 고정식으로 출시를 해서, 초창기 모델들은. 근데 요 M9A1이라든지 이제 후기형 모델들이 이렇게 그 호법이 조절이 가능하고 요런 방식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지금 그 마루이 그 M9A1에 거의 다 순정입니다. 아주 튜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도 않았고요. 이 제품을 제가 처음 구입을 하고 게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플라스틱 그 이 슬라이드 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칼라 파트는 좀 뭉퉁하게 보기 쉽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이거를 제가 입문을 하면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한 지가 벌써 얼마야? 지금 한 7년 정도 됐고, 거의 초창기도 잠깐 사용하다 요즘은 거의 보관만 했는데, 아직까지 슬라이드 깨짐도 없이 그 순정 그대로 잘 쓰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팔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 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 애착이 가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베레타가 이 그립이 좀 뚱뚱하다 보니까 손이 작은 사람들한테는 이 그립이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베레타를 그렇게 많이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주변 지인분들한테. 그래서 요게 아마 제가 최고 거의 초창기 때 구매했던 에어소프트 건 중에서 이제 권총 거의 제일 처음 샀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베레타에 꽂혀가지고 산 모델이 이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그 베레타 마루이 베레타 제품인데, M9 제품 중에서 바이오 하자드라는 게임에서 나왔던 그 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 방식이고, 마루이 그 순정 그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웃바렐이 지금 상당히 여기랑 좀 더러운데, 제가 이거는 일본에 가서 직접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 일본에서 구매를 해서 한국으로 보낼 때 택배를 보내는데 이 칼라 파트를 못 구해서, 그때 제가 아웃바렐을 칼파를 도색을 해서 보냈었어요. 예, 보내고 나서 한국에 와가지고 좀 지운다고 지웠는데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분홍색과 칼라 파트를 본드로 붙여놨는데, 아무튼 이 제품도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이 베레타에 한참 꽂혀 있을 때 이 쌍 베레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 베레타는 구형 방식이다 보니까 호법 고무나 이런 것들이 다 고정 호법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 게임용으로 쓴다기보다는 거의 소장용이 돼야 되는데, 소장용으로 쓰기에도 너무 좀 많이 지저분해져 가지고 그냥 뭐 팔기도 그렇고, 이거 팔아봐야 얼마나 받겠어요? 10만도 못 받겠죠. 근데 팔아봐야 뭐 돈 얼마나 받겠습니까? 지금 이게 챔버에 탄은 없는데, 예, 가스에 탄창도 가스도 없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초창기 때 구매를 했던 베레타 두 정을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하는 에어소프트건 중에서 그 다음 가지고 있는 바로 글록 17이에요. 글록 17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글록 17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이 슬라이드는 알루미늄으로 된 슬라이더고, RMR 컷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어요. 요거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 아티산 인더스트리라는 회사에서 수입을 해서 팔았던 제품인데, 이 슬라이드가 지금은 저 아티산이 문을 닫고 그 뭐 러너스로 바뀌었죠. 러너스로 바뀌면서 조금 변화가 있는데, 아무튼 그때 국내에서 구매했던 슬라이드입니다. 슬라이드고, 하부는 WE 글록 17 젠3 베이스의 하부예요. 하부인데 지금 조금 이렇게 아재TV, 여기 그립에 아재TV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죠. 각인이 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이 해골 무늬. 제가 초창기 때 이 스티플링을 좀 연습을 한다고 깔롱대다가 이렇게 그 하부로 이렇게 스티플링을 했던 제품이에요. 제가 직접 했던 제품이고, 슬라이더도 이걸로 조금 바꿔서 이렇게 지금 뭐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기념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뭐 요 RMR도 올려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 슬라이더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이 나사산이 금방 부러져요. 이 알루미늄 재질이 엄청 약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뚜껑도 날아가고 없고, 지금 알루미늄 이 나사산도 다 깨져가지고 실제로 이 RMR 역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 FI9, 이게 뭐라고 적혀있는, FI9MM, FI9MM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회사 제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를 요런 식으로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안에 내부에 튜닝을 좀 했는데, 지금 보면은 뭐 호복 고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좀 바꿨다가 거의 뭐 순정으로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보관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벽에 걸어 두고. 이거 팔기도 그래요. 이거 팔아봐야 뭐 2, 3만 원 받고 팔겠습니까? 그냥 팔지도 못하고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 팔아야 돈도 안 되고, 뭐 제가 스티플링 했던 기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총입니다. 그렇게 애착은 가지는 않아요. 그냥 뭐 해서 그냥 집에 놔두고 있는 제품이에요. 벽에 걸려 있긴 해요. 자, 다오 글록 17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글록 17은 참 저한테는 이 좀 애착이 가는 모델입니다. 애착이 어떻게 가느냐, 지금 여기 각인이 되어 있죠. IPSC 코리아라고. 예, 맞습니다. 여기에 IPSC 코리아 제 이름도 각인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DVC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베이스 모델은 VFC 글록 17 젠4 모델이에요. 이 제품 역시 제가 대만 MOA 쇼를 갔을 때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 이 제품 구매를 한 지는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요 바디, 이 하부 바디에 이 물결 무늬의 이 스티플링도 제가 직접 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물결 무늬 스티플링도 제가 직접 했고, 제가 IPSC 코리아에서 국내 멤버 교육을 받을 때, 원래는 이제 마루이 글록 19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 총이 하다가 교육을 받다가 좀 트러블이 생기면서 테스트 매치에서 좀 제가 스테이지를 하나 말아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착이 확 정내미가 떨어져가 그 총 팔아버리고, 제가 갖고 있던 요 VFC 글록 17 젠5로 가지고 그 IPSC 교육을 클리어했던 이 애착 가는 제품으로서 아마 팔지는 않고 제가 끝까지 보관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아웃바렐도 파란색으로, 원래는 아웃바렐이 파란색으로 세라코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칼파를 안 붙여도 되는데, 슬라이드를 제꼈을 때 솔짝이 조금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파란색 칼파를 요 앞쪽에다 하나 더 붙여놨고요. 같이 제가 교육을 받았던 차수 같은 동기님 중에 한 분이 그 GBLS 사의 그 부사장님, 최대진 부사장님인데, 그분이 이 우리 10차수 멤버들한테 전부 이렇게 자기 각자의 총에 이렇게 세라코트하고 레이저 각인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름 새겨서. 그래서 기념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많이 사용했어요. 비비탄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이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품, 이 VFC 글록 17 젠5 가지고 제가 쓴 비비탄만 한 3만 발에서 한 4만 발 정도 될 것 같아요. IPSC 교육을 받을 때 계속 사용을 했고, 여러 가지 슈팅 매치나 이런 것들 때 사용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많이 부러졌습니다. 안에 해머라든지 아니면 노코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부러졌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안에 보면은 호복 고무나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 요 안에 비비탄이 한 발 챔버에 꽂혀 있네요. 그래서 다행히 뭐 탄창을 꼽진 않았지만, 잘못하다가 이제 오발 사고 나니까 항상 에어소프트건이라도 이렇게 보실 때 안에 챔버 안에 비비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이런 습관은 꼭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VFC 글록 17 젠5 제가 IPSC 교육을 받았을 때 가지고 있던 제품,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어 사이트는 순정 그대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프론트 사이트는 이 리어 사이트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게 잘 안 보여요. 원래 순정 상태는 이렇게 하얀 색깔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 광섬유 요거를 제가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했고, 광섬유 역시 좀 굵은 2mm짜리 광섬유 빨간색을 이렇게 장착을 해서 제가 슈팅용으로 사용을 했던 총입니다. 지금도 현역으로 띄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제품은 이 케이스 채로 가져왔습니다. 이전에 제가 단독 영상으로 한번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이 제품은 조금 비싼 제품이에요. 건스미스 브로라는 그 홍콩의 그 에어소프트건을 튜닝해서 파는 완제품으로 만들어 파는 제품이 있는데, 이제 그 제품입니다. 그 제품 탄창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제품, 그 건스미스 브로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GB01이라는 제품이고요. 기본적으로 완제품 형태로 나옵니다. 전부 다 튜닝이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능도 우수하고 또 비용마저도 우수합니다. 그리고 탄창 같은 경우는 이 범퍼만 제공을 해요. 이 둥그란 범퍼만. 그래서 요 탄창은 보통 하이카파 WE나 마루이, 뭐 VFC 하이카파 탄창이 호환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가더 하이카파 탄창 프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탄창을 하나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가더에서 이렇게 가벼운 글록이나 하이카파 탄창이 나오는데, 그 당시 한 2, 3년 전에는 이런 탄창이 완제품으로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탄창 프레임이랑 안에 내부 부품들을 다 따로 사서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탄창 하나당 거의 한 7, 8만원, 8만원, 9만원, 한 10만원 가까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원래 탄창을 제가 3개를 세팅해서 쓰다가 지금은 이제 2개만 쓰고 있어요. 이렇게 탄창 2개고 요 범퍼는 하나 남아 있습니다. 탄창을 하나 더 세팅을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탄창이 원래 3개였는데 2개밖에 없거든요. 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챔버에 탄은 안 들어있네요. 챔버에 탄은 안 들어있고, 한번 가스가 아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이 총은 저기 싱글 액션 박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당기고 총을 쏴야 되고요. 더블 액션은 안 됩니다. 더블 액션은 되지는 않고요. 그 실총 같은 경우는 탐폴리오라는 이탈리아의 이 핸드건, 그 CZ 시리즈, 섀도우 시리즈를 조금 개조해서 만들어 파는 회사가 있는데, 슈팅용으로 나온 이 총입니다. 그래서 레이스건 길게 나와 있어 가지고 광학이 올라가는 레이스건도 있고, 지금 요거처럼 요거는 디비전이 스탠다드 디비전이에요. IPSC 기준으로.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지금 제가 즐기고 있는 IDPA 공식 매치에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걸로. 이게 ESP 버전에 포함을 시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제가 원래는 IPSC를 열심히 할 때 IPSC 스탠다드 디비전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 세팅을 한 총이에요. 이 총의 장점은 일단 튜닝을 하기 위한 기본 비용이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총 자체는 거의 100만원 넘는 비용을 가지고 있지만 안 되고, 또 좋은 점은 기본적으로 통짜 알루미늄으로 슬라이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슬라이더가 움직이는 이 간격이나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탄을 넣고 장전했을 때 더블 탭 속도가 글록이나 다른 하이카파에 비해서 훨씬 월등하게 빠르게 더블 탭을 있어요. 그래서 타켓 하나당 0.1초 빠르다고 하면, 타켓 10대면 전체적인 초가 1초가 줄어드는 그런 성능을 발휘하는 괜찮은 총입니다. 근데 다만 좀 비싸고 요즘은 이제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총이 단종이 돼서. 그래서 아마 이 총도 아마 제가 끝까지 소장을 해서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제품이에요. 또 케이스를 들고 왔죠. 이 케이스는 제가 별도로 산 케이스예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케이스는 아니고요. 이 케이스를 열어보면은, 자, 요렇게 보이죠? 자, 이 총, 여러분들 보시면 딱 아시겠죠? 이 총은 CZ 섀도우 2입니다. 섀도우 2고 지금 전체적으로 세라코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CZ 섀도우 2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튜닝이 되어 있고, 하부, 상부, 요 그립까지 풀 세라코트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그 아티산 인더스트리에서 같이 운영했던 세라코트 코리아라는 곳에서 저에게 무료로 이렇게 세라코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때 세라코트 제가 원하는 색상표를 드리고 이렇게 세라코트 해주세요라고 해서 세라코트를 했던 제품이고, 지금은 많이 바뀌어 있죠. 여기 탄창 릴리즈 버튼이라든지 지금 요 그 뒤쪽에 있는 RMR 마운트라든지 요런 것들하고 또 탄창 범퍼 역시 이렇게 바이올렛 이렇게 좀 바이올렛색, 이게 바이올렛인데 무슨 색이라고 하나, 이게 포도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지금 상당히 튜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튜닝이 많이 되어 있고, 이 안에 보면은 지금 그 노즐이나 실린더 하우징 이런 모든 부품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그 해머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CL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대만의 회사가 있는데, 이 그 섀도우 2를 전문적으로 튜닝을 하고 또 완전히 튜닝이 마운트된, 튜닝이 다 된 제품도 만들어 파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대만에 제가 MOA 쇼로 갔다가 거기서 제품을 보고 전부 사왔어요. 이 안에 부품 뭐 이런, 지금 요거 순정 부품을 빼놨는데 이렇게 니콜 스프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싹 다 튜닝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실 수 있나 모르겠네. 예. 이런 식으로 보면은 해머 하우징이 금색으로 되어 있죠. 요 해머 하우징 프레임이라든지 요 안에 들어가는 부품,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리콜 스프링, 리콜 스프링도 이중으로 리콜 스프링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더 움직이는 속도를 상당히 빨리 한다든지 요 안에 있는 해머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튜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튜닝을 하고 나서 성능이 월등히 좋아졌냐? 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뭐 자기 만족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요 RMR 마운트, 요 지금 레드윈 코브라 버전이 올라가 있는데 이 RMR 마운트를 안 올리면은 작동성은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이 RMR 마운트를 올리고 RMR이 올리다 보니까 이 슬라이더가 움직이는 속도가 그만큼 느려져 가지고 요 안에 리콜 스프링도 조금 더 강한 거를 장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동성이 조금, 이 추운 날에 작동을 하기에는 조금 떨어집니다. 기존의 섀도우2 자체가 이 탄창 기화율이 상당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CL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이 프레임, 이 상부 프레임과 하부 프레임 역시 통짜 알루미늄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풀로 다 튜닝을 하게 되면은 좋아지기는 확실히 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테스트하는 영상들을 보면 확실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그 정도까지는 하진 않았고요. 이 제품은 주로 IPSC에서 많이 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트리거도 지금 교체를 한 상태예요. 트리거도 교체를 해서, 이것도 이제 CL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으로 트리거를 교체했어요. 트리거를 교체를 해서 이거 월이라고 하죠. 글록 같은 경우는 빨리 이렇게 딸깍하게끔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튜닝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슈팅 매치용으로 제가 세팅을 하기 위해 세팅을 한 거고, 지금 이 제품은 한동안 사용하다가 추운 겨울에는 조금 작동성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사용을 안 하는데, 여름에 또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총을 자주 바꾸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력이, 내가 맨날 가지는 총만 가지고 세팅을 해야지 실력이 늘어나지, 이 총 저 총 바꾸면은 좀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요즘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RMR 마운트도 상당히 이거 괜찮아요. 이 CL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RMR 마운트까지 세팅을 해서, 이렇게 케이스를 제가 요거는 좀 싼 케이스를 하나 구입을 해서 이렇게 케이스에 보관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도 아마 따로 판매를 하지는 않고 제가 중고로 뭐 계속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케이스네. 제가 핸드건은 개별적으로 케이스에 다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케이스를 가져왔는데, 이 제품은 그렇게 비싼 제품은 아니에요. 케이스 보면은, 자, 이 제품은 그냥 제가 이 개인적으로 하이카파의 이 디자인, 은장이랑 이 블랙이 있는데, 은장도 제가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한 정 구입을 해서 같이 보관을 하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건스미스 브로의 이 은장 하이카파 탄창을 제가 세팅을 했다고 했죠. 이거 가더사 풀프레임, 이 제품을 구입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탄창 두 개, 이 두 개죠. 이 다 은장으로 된 그 하이카파 탄창인데, 이거 탄창 하나 거의 한 10만씩 들었다 했죠. 이 탄창 두 개를 요 그 SAI 하이카파 요 각인 꺾여 있는 범퍼를 장착을 해서 이 제품에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뭐 아시겠죠? EMG에서 나오는 그 SAI 그 하이카파 튜닝 버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뭐 제가 튜닝을 한 건 없어요. 지금 튜닝을 한 거라고는 제가 보니까 저도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허벅 고무 교체를 했고, 이너바렐이 교체가 됐네요. 이너바렐이 교체가 됐고, 그것 외에 뭐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그냥 슈팅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게 4.3 버전이에요. 좀 짧은 버전이기 때문에 슈팅용은 좀 긴 버전이 낫죠. 5.1 버전이나. 예.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요렇게 딱 하면은 총이 정말 이쁘잖아요. 이쁘지 않나요? 저만 이쁜가? 아무튼 요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 제품도 아마 한번 쏴볼게요. 예. 이 제품도 더블 탭이 상당히 빠릅니다. 이 플랫 트리거, 일자형 트리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도 아마 팔지는 않고 계속 보관을 할 것 같아요. 이 제품도. 그래서 EMG에서 나오는 SAI, 이게 SAI가 Silent Arms International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게 뭐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이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이 EMG라는 회사가 WE에서 라이센스 받아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이스가 WE에서 약간 튜닝을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기계적인 성능은 완벽하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뭐 보관용으로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장용으로 뭐 가지고 있는 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은 은장으로 된 제품도 똑같이 하나 세팅을 해서 보관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자, 다음번 소개시켜드릴 핸드건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몇 자루 소개시켜드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자루 소개시켜드렸는데 처음에 베레타를 제외하고는 제가 계속 슈팅용으로 사용했고 게임용으로 사용했던 총이고, 요것도 얼마 전까지 제가 슈팅용으로 사용했던 핸드건이에요. 핸드건이고 케이스는 511 싱글 피스톨 파우치에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탄창 3개. 탄창, 요런 식으로 탄창이 3개죠. 탄창이, 글록 탄창이 아니죠. 예. 이 총은, 보자. 예. 이 총은, 케이스를 좀 치워놓고, 이 총은 지금, 예. 탄창. 자. 이 총은 마루이 USP 풀사이즈 제품이에요. 풀사이즈 제품이고, 이 총은 순정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RST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죠. 국내 RST라는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스틸 슬라이더입니다. 스틸 슬라이더가 올라간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 USP의 여러 가지 스틸 슬라이더가 올라간 제품들을 봐왔는데, 퀄리티라든지 뭐 작동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것들을 듀어봤을 때, 이 RST, 그러니까 R사의 이 제품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가격도 좀 비싸요. 비싸긴 한데 그만큼 가격에 대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구입을 했던 제품이고요. 뭐 여기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 다 RST에 나오는 제품들, 그리고 요 스틸, 슬라이더, 스토퍼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풀로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이 제품 튜닝이 된 부분이 뭐냐면은 요 그 아웃바렐이 지금 RST에서 나오는 아웃바렐이 맞나 이게? 아, RST에서 나오는 아웃바렐 아니에요. 이거는 저거 라일락스에서 나오는 이 저거 뭐야, 그 뭐라고 하죠? 예, 논 틸팅 아웃바렐에 이 칼라 파트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RST에서 나오는 이 아웃바렐을 제가 장착을 해서 썼는데, 문제는 이 스틸 핸드건이 이 반동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 칼라 파트 붙여놓은 게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져가지고 결국에 나사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칼라 파트를 안 떨어지게끔 버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오리지널 부품은 어디다가 둔 것 같은데, 이거 RST 제품 어디다 둔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서 홀스터까지 세팅을 해가지고 그 IDPA 그 슈팅 매치용으로 초반에 많이 썼습니다. 초반에 많이 썼는데 문제는 일단 제가 한번 쏴볼게요. 이거. 예. 반동이라든지 이게 제가 왜 이 총을 세팅을 해서 썼냐면은 반동 컨트롤을, 리콜 컨트롤을 좀 익혀가지고 조금이나마 실총과는 다르겠지만 실총을 좀 쏘러 갔을 때 조금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일단 이 탄창 리로드 버튼이 요 밑에 있습니다. 이 밑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탄창 리로드 하는데, 이게 할 때 이 손이 트리거에 손가락에 들어가면은 페널티는 묻는데, 그런 부분을 좀 불편한 점, 그리고 이게 반동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끼리 매치를 하더라도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그런 거 있죠. 제가 못해서 그런 거죠.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젠가 뭐 팔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가격이 비싸서 이게 판매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이 세팅 자체가 비싼 제품이니까. 근데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팔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 아무튼 예. 다음 총으로 또 한번 넘어가야죠. 아직 소개시켜 드려야 될 총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제품, 이 제품도 이렇게 511 싱글 피스톨 파우치에 제가 담아 왔습니다. 이 511 파우치가 제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 이유가 이게 공기시 코리아에서 슈팅 매치들 하면은 뭐 순위권에 들어가면은 이런 부상으로 상품권을 주는데 그걸로 받았던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여기 탄창이 여기 있고요. 이 탄창만 보시고 이게 어디 총인지 아실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뭐 좀 이 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제품은 그 마루이에서 나오는 탄은 없고 마루이에서 나오는 HK 45입니다. 45 풀사이즈 버전이고, 마찬가지로 이 제품은 순정은 아니에요. 이 제품도 지금 스틸 슬라이더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스틸 슬라이더가 올라가 있는 제품이고, 한번 쏴볼게요. 가스가 없네.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USP 제품과 마찬가지로 RST사의 스틸 슬라이더가 올라가 있습니다. 스틸 슬라이더가 올라가 있고, 리어 사이트, 프론트 사이트 다 RST 제품으로 올라가 있고요. 아웃바렐 역시 RST 스틸 순정 제품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칼라 파트가 너무 나사산이 너무 튀어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잘라낼까도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원래 이 제품을 제가 원래 슈팅 매치용으로 좀 쓰고 싶은데, 일단 이 제품 역시 반동도 세고 여기에 있는 이 버튼 때문에 이 페널티를 물 수 있는, 하지만 그립을 잡았을 때, 제가 잡았을 때 제 기준으로 가장 그립감이 뛰어난 권총입니다. 그리고 작동성도 뭐 마루이 베이스다 보니까 작동성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근데 사용은 못하고 이렇게 요즘 보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반동이 세다 보니까 이 반동 컨트롤을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총인데 마찬가지로 보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USP, RST에서 나오는 USP 스틸 슬라이드보다 그 HK45 스틸 슬라이드가 조금 더 무광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색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쓰고 있어요. 뭐 요 윗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하나, 혹시 제가 지금 요 윗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은색으로 이렇게 이게 구멍이 있는데, 지금 요 위에 있는 요 구멍에 여기도 나사가 하나 박혀야 되는데, 이거 나사만 어디서 구할 수 있는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 잃어버렸는데, 빠졌어요. 이게 빠져가지고 잃어버렸는데 이거 구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제가 친한 이하비 팩토리 사장님한테도 얘기해봐도 못 구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총에 거 빼준다고는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로 그렇고, 혹시나 제가 돈을 드리고 살 테니까 구할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십시오. 저거 날아가니까 되게 그래도 비싼 제품인데 저렇게 보관하려니까 좀 가슴이 아프네요. 그럼 다음 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아마 한 4자루 정도 남았어요. 4자루 정도 남았는데 이건 한꺼번에 아마 소개를 쉽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가스 라이플 중에서 마지막 4자루입니다. 다 글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글록 케이스에 제가 색깔별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거 파란 색깔, 분홍 색깔, 검정 색깔, 그리고 탄 색깔. 그러면은 옆쪽으로 옮겨두고 하나씩 여러분들께 아마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 볼게요. 먼저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사용하는 파란 색깔 통에 들어가 있는 글록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 글록은 마루이 글록 17 젠4 모델이고요. 지금 RST에서 나오는, 이게 왜 이래 돼 있지? RST에서 나오는 이거는 메탈 슬라이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스틸은 슈팅 매치용으로 쓰기 때문에 제가 스틸 글록은 써봤거든요. RST 스틸은 다 좋은데 반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반동 컨트롤이 안 돼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메탈 슬라이드고, 프론트 리어 사이트는 군기시 코리아 그래서 커스텀으로 제작된 프론트 리어 사이트 0점 조절이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요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아웃바렐하고 요 앞쪽에 나사산이 있는 칼라 파트인데, 앞부분에 나사산이 너무 길게 튀어나와 보기 싫어갖고 제가 줄톱으로 잘라버렸어요. 잘라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팅은 지금 보자. 예. 이 제품은 지금 순정이에요. 전부 순정인데 딱 하나 호복고무만 메이플리프 호복고무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요 트리거 압력을, 그 마루이 순정 같은 경우는 이 트리거가 엄청 흘렁흘렁 하거든요. 그래서 손만 살짝 갖다 대도 갑자기 격발이 되는, 그런데 지금은 트리거 스프링을 조금 센 거를 꼽아놔 가지고 약간 텐션이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텐션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요거 가더에서 나오는 스프링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거 외에 나머지는 다 순정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탄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정 탄창 3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제가 그 슈팅 매치의 메인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너바렐을 지금 교체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아직까지 이너바렐 교체를 안 해도 크게 뭐 집탄이나 이런 게 우수하기 때문에 아직 교체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조만간에 한번 제가 이너바렐은 교체를 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총이에요. 거의 이 제품으로 지금 비비탄을 한 4-5봉지 이상 썼기 때문에 지금 사용량은 그 전에 VFC 17 젠5만큼의 사용량이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크게 파손이 된 거는 없습니다. 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첫 번째 글록이고요. 이 두 번째 글록, 제가 가지고 있는 글록 케이스 까만색이죠. 이 까만색에 들어있는 거는, 자, 열어보시면은, 자, 제가 얼마 전에 리뷰 영상으로도 올려드렸, 이거 어디 갔노? 아이고, 씨.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VFC에서 나오는 글록 45입니다. 글록 45인데 조금 전에 죄송하네요. 제가 이 총이 칼파도 떨어졌더라고요. 지금 방금 이 순접으로 또 요 앞에 지금 초점이 이렇게 칼라파트를 다시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슈팅 매치 중에서도 이 그 RMR을 사용한, 이렇게 이제 광학을 이용한, 그러니까 그 캐리 옵틱이라고 하는데, 캐리 옵틱 아니면은 그 CO, IDPA는 CO라고 하죠. 이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요게 DDP 그 DHS 글록 47, 글록 45인데 글록 47이 각인이 된, 제 얼마 전에 리뷰를 올렸는데 된 제품이에요. 베이스는 VFC 글록 45 베이스로 세팅을 했고, 지금 코브라 RMR, 이 RMR 컷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체형으로 이렇게 RMR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예, 제품이고, 기본적으로 튜닝은 지금 대만에 있는 회사입니다. 대만에 있는 회사 중에서 그 유니콘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그 챔버 호복고무 이너바렐 풀세트로 교체가 된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거 외에 나머지는 이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탄창은 똑같이 3개를 제가 사용을 합니다. 세팅을 하고 있고 하는데, 이 제품이 반동도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슈팅 매치용으로 썼는데, 슬라이드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이게 리코일 스프링을 좀 센 걸 써야 되는데, 이 권총을 썼을 때 출렁거림이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렁거리는 그거를 도저히 제가 극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길다 보니까 그런 단점을 제가 도저히 커버는 못 하고 결국에는 포기를 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보관한 지는 지금 벌써 한 얼마 안 됐어요. 한동안 슈팅 매치 올 초까지 써다가 안 했으니까 한 2~5달 이렇게 이제 사용을 안 하고 보관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이제 까만색 총이니까 까만색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넣을게요. 이거는 또 보관을 계속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글록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근래 제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 글록입니다. 글록이고, 지금 이 제품은 VFC 글록 19X 제품이에요. 19X 제품인데, 요 슬라이더는 또 글록 45 각인이 꼽혀 있는 슬라이드가 꼽혀 있습니다. 글록 45가 글록 17 하부에 19X, 그러니까 19에 이 슬라이더가 올라간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글록 45 그 스틸 슬라이드인데 지금 요 세라코트 각인을 다 했습니다. 아웃바렐 파란색으로 했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슬라이더 요 하부와 맞게끔 탄색을 세라코트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한동안 홀리워리어 RMR을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요 탄색을. 근데 결국에는 이 고스트 RMR을 구했습니다. 어렵게 구했어요. 결국에는 거의 신품의 중고지만 신품에 가까운 금액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뭐 어차피 자기 만족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로드아웃 세팅을 딱 완료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거고요. 앞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이죠. 이 제품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 안쪽에는 지금 은색으로 챔버가 보이죠. 이 제품 순정은 아니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유니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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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버, 아웃바렐, 챔버와 호복고무 이너바렐이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게 다 교체를 한 제품이에요. 그렇게 해서 풀 이렇게 세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챔버에 탄이 있나? 탄은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탄창을 넣고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RMR에 올라갔기 때문에 캐리옵틱이나 CO용으로 쓰려고 했어요. 아까 앞서 얘기했던 글록 45의 글록 47 슬라이드, 그러니까 45의 19 사이즈의 슬라이드가 아닌 17 사이즈 긴 슬라이드를 올린 모델인데, 저 모델은 제가 이게 슬라이드가 출렁일 때 이게 너무 출렁출렁 거린다고 했죠. 근데 이 제품은 슬라이드가 짧다 보니까 출렁출렁 거리는 게 없어요. 더블탭도 상당히 빠르고 작동성도 반동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지금 요 안에 꼽혀있는 유니콘의 챔버와 이너바렐 호복고무 세트가 얘랑 좀 트러블이 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이 제품 리뷰를 올릴 때 한번 같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요렇게 해서 이 제품 VFC 19X에 이렇게 세팅이 된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글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총 소개는 이 제품 핑크. 남자는 핑크라고 했죠. 핑크. 이 제품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딱 보시면 아시겠죠. 자, 케이스는 치우고. 자. 탄창에 잔탄 그게 남아 있는 게 안 보이시죠? 자, 이 제품은 GHK 글록 17 젠4입니다. GHK사의 글록 17 젠4 제품이고요. GHK 글록 젠4가 좀 유명해진 계기가 바로 그거죠. 그 실총의 이 뒤쪽에 있는 구조와 거의 흡사하게 해머가 올라오는, 에어소프트건 해머가 올라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이래 당길 때, 확실히 안 만져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확실히 이 슬라이드를 당길 때 보통은 여기 보통 에어소프트 글록들은 요 뒤에 해머가 튀어나와 있는데, 이 해머 튀어나온 게 없다 보니까 이 걸리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초창기 제품,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초창기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트리거가 상당히 압력이 셉니다. 그래서 슈팅 매치용으로 쓰기에는 이 트리거가 너무 세가지고 이게 조금 불편했는데, 지금 나오는 개선 버전에서는 이 트리거 압력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2022년 MOA 쇼를 갔을 때 이 신형 버전을 실제로 격발 테스트를 했을 때 트리거 압력이 상당히 줄었던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개선판 트리거가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교체는 하진 않았어요. 굳이 제가 초기 버전을 구매를 한 이유가 요거를 이렇게 소장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던 거라서 따로 튜닝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옵션도 지금 여기 보면은 호복고무랑 이너바렐만, 제가 이거 이너바렐은 아마 PDR 거고 호복고무는 메이플리프 호복고무로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교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가스가 있네요. 확실히 더블탭은 느릴 수밖에 없죠. 소리도 틀려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글록과 소리도 틀리기 때문에 뭐 이 제품은 저는 아마 팔진 않고 계속 보관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혹시나 팔게 되면은 커뮤니티에 올려서 구독자분께 저렴하게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총을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스식 에어소프트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제가 뭐 어떤 총을 제일 애착을 가지고 있냐라고 아마 설명을 하실 건데, 뭐 어느 것 하나라도 뭐 애착이 있고 없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나마 저한테 조금 이 계기가 됐던 총이 바로 이 제품, IPSC 국내 멤버 코스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이게 이거 교육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제가 몸무게가 지금은 다시 한 90kg까지 올랐는데 그 당시에 한 80kg까지 몸무게를 뺐었어요. 이 운동을 하면서 몸무게도 뺐고 뭔가 좀 임팩트한 스포츠를 즐기면서 좀 재미도 있었죠. 요즘은 또 요즘 또 IPSC 협회가 조금 시끄럽긴 한데 뭐 저는 뭐 취미로 즐기다 보니까 IPSC가 됐든 IDPA가 됐든 USPSA가 됐든 뭐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이 비비탄 총을 쏘고 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아무튼 그때 했던 이 제품이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총 중에서는 제일 그냥 애착이 간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뭔가 이 제가 스티플링도 다 했고 또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순정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 에피소드도 많았기 때문에 좀 애착이 가는 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총을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 상당히 길어진 것 같지만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조금 더 양질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